제가 간혹 우리 교회 그 청년부 대학부를 섬기는 교역자들에게 우리 청년들을 좀 잘 섬겨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할 때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그 사랑의 교회 그 대학부 출신인데요. 아, 이 결혼을 하고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뭐 실수를 하거나 좀 후회스럽군 일을 하거나 뭘 잘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제 아내가 뭐라고 그 독백처럼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아, 내가 사랑의 교회 대학부 출신인데 내가 이래서 되나? 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저는 그 다른 교회에서 대학부 회장 출신인데도 근데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내가 뭐 어느 교회 대학부 회장 출신인데 내가 이래서 되나? 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 아내는 그 자기가 속했던 그 대학부에 대한 긍지가 얼마나 그 대단하든지, 아, 이 사랑의 교회 대학부 출신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자기 그 다짐을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속으로 그 목회자한테 시집을 왔으면, 아, 내 이찬수 목사 부인으로서 이러면 안 되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 저에 대한 긍지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소속된 대학부에 대한 긍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사실 그건 뭐 저도 사실은 똑같은 그 오카노 목사님에 대하여 그 감사하는 포인트가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총각 시절에 사랑의 교회에 교육 전도사로 들어가 가지고 막 얼마나 내가 그 교회 그 전도사인 것이 자랑스러웠던지, 그때 제가 그 교대 앞에 그 반지하 에다가 이제 자취를 할 텐데, 노총각이 혼자 자취할 텐데 그 방 안에 있는 그 단칸방 방 안에 있는 거울에다가 사랑에게 교패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그거를 보면서 막 너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옥 목사님 밑에 있는 부교역자라고 막 이걸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막 이렇게 10년 길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교회에 대한 긍지가 있으니까 뭐 파트타임인데 풀타임처럼 일했습니다. 누가 뭐 시키는 데도 아닌데도 막 너무 마음이 기쁨이 넘치니까. 그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그 긍지를 갖고 산다는 것, 이게 참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구나. 이걸 제가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 교역자들한테 종종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뭐 숫자 가지고 말을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출석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아, 자기가 분당 우리 교회 그 청년부 출신이다, 대학부 출신이다, 내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긍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맥락에서 개척 초기부터 제 마음에 그 꿈이 하나 있었다면 교회를 향한 꿈은 딱 하나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당신이 분당 우리 교회 성도라는 것이 그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하자. 그럼 묻지도 않는데 나 분당 우리 교회 다녀요.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학교 가가지고 나 분당 우리 교회 다녀. 누가 막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은 너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교회 와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긍지를 만들어주는 그 꿈이 저한테 있어가지고 사실 개척 초기부터 한결같은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종이, 이 목사라고 하는 제가 이 성도들이 가진 이 교회에 대한 긍지를 무너뜨리는 짓은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목회의 이 기준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뭘 결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과연 교회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이게 성도님들이 자기 교회를 긍지를 느끼는데 이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 긍지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탄이 결국은 우리에게 노리는 공격의 목표는 바로 이 긍지를 뺏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목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데 대한 긍지를 지금 나가서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는 분위기가 된 거 아닙니까?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던 거는, 목사님 내가 너무너무 전도를 하고 싶은데요, 차마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네요. 지방에 어느 성도가 저한테 메일로 보내준 이야기를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경고로 봤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출석하는 우리 교회 나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비극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긍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데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로마서 8장을 보니까 그 바울의 의도가 좀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논리를 전개해가는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로마서 8장 서두에 이 정죄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보니까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아 저의 신앙의 여정과 좀 비슷하다 제가 사춘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는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또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죄 안 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또 동력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제가 56년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 저 더 이상 그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죄 안 짓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이제 내가 목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게 됐으니까 감히 창조주를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으니까 내가 더 이상 이제 그 죄의 이런 문제로 내가 좀 시달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발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사단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런 정죄함이 없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이게 점점 발전이 돼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내 존재감이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부분에서 예전보다는 죄의 유혹이 훨씬 뭐 거의 없어진 걸 느껴요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은 말로 쪽팔려가지고 내가 뭐 이런 짓을 어떻게 하겠냐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친밀함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까지 죄를 내가 지어서 되겠나? 이런 그 신분의식이 죄와 싸우는데 굉장한 힘이 되는 것을 저는 존재론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분당우리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그 낮은 단계 로마서 1장 8장 1절에 나오는 이 정죄함이 없는 이 단계에도 이게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분 점점 신앙의 자람에 따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양자됨의 긍지 이 긍지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구조를 쭉 제가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이 자녀됨의 긍지를 누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몇 가지를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됨의 긍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빚진 자로서의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 나오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어디와 연결이 되는가 보니까요 그 앞에 나오는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또 11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연결되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약해서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하신 그 일
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그 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격, 감사, 이걸 지금 빚진 자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선행에서 찾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이 빚진 자로서의 감격이 회복이 되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주일날 이제 예배를 끝내고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이 부부는 저희 교회 그 순장님 출신이에요. 두 분 다 교회를 위하여 참 헌신을 많이 하신 분인데 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요 큰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을 해외에 있는 열악한 그 지역의 선교사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회사 다 정리하고 2년 동안 이제 그 선교 훈련을 받는 해외에서 기간을 가지고 잠깐 이제 들어왔다가 목사님 이제 내일 모레 베트남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왔습니다. 사실 제가 그 부부에 대하여 오래 마음에 그 어떤 짐이 하나 있는데요. 그분의 인격이나 믿음이나 또 교회를 향한 헌신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당연히 교회가 파송 선교사로 세워드려야 마땅한데 뭐 이런저런 이제 여건들이 겹쳐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게 늘 그 죄송한 마음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이 부부를 딱 만나니까 이 마음에 부담이 있으니까 이제 바로 그게 먼저 또 튀어나오는 게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아, 집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뭐 암만 생각해도 집사님은 파송 선교사로 자격이 충분하신데도 뭐 이런 저런 제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된 게 너무 내가 마음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옆에 있는 이제 부인이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이제 우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남편이 이제 그 왜 우는지를 뭐 설명하는 것처럼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가정적으로 어려울 때 이 교회에 찾아와서 첫날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셔서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가는데 우리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전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이제 먼 길 떠나는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부부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목사님 조금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 아내는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남편이 그 울컥울컥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날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해외 선교지 열악한 선교지에 가면 시험도 많고 갈등도 많고 상처받는 일도 많을 텐데 이런 마음의 중심이면 됐다. 그 제가 막 교회가 어려우면 제 개인적으로라도 그냥 후원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분은 안 도우면 누구를 돕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절히 이 두 분의 여정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를 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문득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질문 하나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 속에. 너는 담임 목사로 또 너는 설교자로 저 부부가 가지고 있는 빚진자의 이 감격이 있니? 지금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은 이 뜨거운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전하는 너에게는 이 빚진자의 감격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니? 한 주 내내 제 머릿속에서 문득문득 이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난 지금 왜 오늘도 이 설교 준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지? 내가 왜 목회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 내 모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그 마음 중심에는 이미 율법이 약해서 줄 수 없었던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한 이 감격 이 빚진 자의 감격을 가지고 목회하고 설교 준비하고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수고했던 몸짓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앞에는 질문을 드려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모든 이 애성과 수고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완전히 그걸 없앨 수는 없지만 내 모든 봉사와 수고의 근원적인 중심에 이미 주신 이 은혜에 대한 이 빚진 자의 감격, 아버지 이것이 내 섬김에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빚진 자의 이 마음이, 빚진 자의 감격이 또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 뜨거운 감격으로. 저희 교회는 지금 매년 한 교회씩 분리개척을 하는데요, 이제 두 주 뒤에 또 저희 교회 교육관에서 분리개척 인큐베이터 교회라고, 이제 여기서 교회가 잘 무르익어서 이제 독립에 나갈 때까지 이제 교회가 또 시작이 됩니다. 한 주붕 두 가족 교회라고. 저 알아요. 이제 또 한두 달 뭐 두석 달 또 가슴앓이를 할 거예요. 어제도 오후에 이제 그 새로 시작하는 분리개척 교회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하신 부부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왔더라고요. 인사하러 와가지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이 가정은요, 2002년 교회를 개척하고 곧바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시더라고요. 초창기에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주 6일 7일을 교회를 출근했대요. 그때 뭐 개척교회 뭐 갖춘 게 있습니까? 뭐 쓰레기 치우는 것부터 뭐 의자 닦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너무 교회를 헌신하고 사랑했던 분인데 이제 분리개척 교회로 떠나간다 그러니까요, 참 너무 감사하면서도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인사하고 가시고 나서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이거 작년에도 겪었던 일이거든요. 재작년에도 제가 경험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바보입니까? 이 작년에 해보고 재작년에 해보고 그전에 해보고 이런 일을 겪었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 왜 또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된다고요? 빚을 졌으니까. 빚을, 은혜에 대한 빚을 졌으니까. 빚 갚는 사람이 뭐 빚 갚는 게 기분 좋으면 갚고 안 내키면 안 갚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이 이미 주신 은혜에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그 분리개척교회로 많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은 절대 이런 말이 진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으로 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참 헤어지는 가슴이 쓰라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서 은혜 받으셨다면, 이 분리하는 교회뿐만이 아니고 새해가 되면 동네의 작은 교회로 옮겨가시고, 지금 이제 우리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차근차근 지금 물밑에서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여기가 조사오니 우리끼리 할렐루야 부르는 거는 은혜의 빚진자들이 할 태도가 아니에요.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억지로 갚는 게 아니라 참 어려울 때 그 빚을 허락해 주신 그 상대방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갚아야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빚진 자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됨의 긍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식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뭐 요즘처럼 뭐 자가용 있기를 합니까? 급하게 그냥 그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뭐 귀한 걸 들고 나왔겠냐고요.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뭐 이 완전히 이거 뭐 노숙 아닙니까? 광야에서 오늘은 여기서 자고 눈 뜨면 또 짐 챙겨가지고 또 옮겨가 그 다음 저기 가서 자고,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결핍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겪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결핍이 있는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 경험되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오늘은 불기둥,
내일은 구름 기둥. 한날에 다 일어났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은 뭘 먹어야 되나 하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제가 그 출애굽기를 쭉 상상해 보니까요, 개척 초기가 딱 그거예요. 1위로 이 송림고등학교로 들어오기 전에 그 어느 대안학교를 빌려가지고 썼는데 토요일 되면요 본고로 짐을 다 옮겨야 돼요. 강대상 마이크 이런 걸 다 옮겨가지고 토요일에 설치하고 주일날 예배 끝나면 또 다 해가지고 다시 실을 옮기고. 이건 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처음에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하면요 하나님 은혜 말고는 기댈 데가 없어. 이 송림중고등학교도 이게 바로 허락이 난 게 아니고 몇 달의 기간을 끌었기 때문에 이게 뭐 이게 결국은 허락을 안 하면 어떡하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지? 그 대안학교도 딱 두 달만 빌려 쓰기로 그렇게 의논을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박하게 간절히 구했던 그런 그때는 뭐 기도가 뭐 삶이 기도예요.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예요. 송림 강당을 주시옵소서. 이사장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교장 선생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뭐 누가 이게 실세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여튼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 송림에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지금은요 그런 절박함이 저한테 없습니다. 우리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럼 뭐 이제 뭐 구할 게 별로 없습니다. 불기둥 없어도 막 히타 잘 나오고 뭐 구름 기둥 없어도 뭐 에어컨 팍팍 나와가지고 불편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감격이 자꾸 없어지는 것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가 자꾸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이 사도행전 9장 31절은요 교회가 태동되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에 대한 중간평가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제 종합적으로 어떤 상황인가를 정리하는 한 말씀인데 참 감사하게도 교회가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9장 3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그렇게 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주를 경외함과 또 하나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어떻게 평안히 든든했나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그 무서운 핍박 속에 두려워하던 상황인데 놀랍게도 그 성도들은 로마 군병의 칼과 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인도하심을, 성령의 위로하심을, 성령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니까 교회가 걱정 없이 든든히 서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면 여러분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지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데요 로마 압제가, 로마 총칼이, 로마 군병의 협박이 두렵지 않은 그 신앙생활 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고비고비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었으니까,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니까. 저는
너무 살기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분노가 많고 두려움이 많은 이 시대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우리는 자꾸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나한테 유리한 거, 그냥 불안하면 위로해 주시고 뭐 뜨거우면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이런 혜택적인 부분만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엄청난 불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건 그런 배려와 혜택도 있지만 이건 여러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간섭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을 때는 내키는 대로 멋대로 살았잖아요. 뭐 내 멋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뭐 이 세상이 지금 막 그냥 본능이 이끄는 대로 막 멋대로 사는 시대 아닙니까? 이 막 멋대로 살다가 보니까 이 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저게 인간인가 짐승인가 이 분간이 안 가는 사람들이 좀 급증하는 시대 아닙니까? 막 본능이 내키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성령님이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 해요. 아, 제가 저를 봐도요, 내 이상한 사람이 돼가요. 저 그냥 믿음 없을 때는 뭐 교회 다니지만 막 내키는 대로 사람들. 그리고 뭐 성격도요, 뭐 아싸란 성격이 아싸란 성격. 뭐 비굴한 거 제일 싫어했습니다. 누나 싫어하냐? 나도 네 안 좋아. 나도 너 싫어하면 되지. 누나 좋아하나? 나 좋아하는 만큼 좋아해 줄게. 뭐 복잡한 게 없었습니다. 뭐라고 그까지 때문에. 입 닫고 그냥 가라. 나한테 나타나지 말고 뭘 그렇게 자꾸 그 쓸데없는 소리 하니. 나 싫으면 오지 마. 이런 성격이 얼마나 화끈하고 좋습니까? 예수 믿고 이게 내 이상하게 성격이 변해. 이상하게 뭐 말도 안 되는 가지고 시비 걸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여 그러면서 품어야 되니까 이거 이상해요. 내가 이게 신혼 때만 해도 믿음이 별로 없을 그 목사도 되기 전에 해가지고 뭐 교역자고 뭐고 뭐 막 신혼 때는 막 집사람한테 그냥 막 들이퍼붓고 막 소리 지르고 잔소리하고 뭐 다 했는데요. 이 목사 되고 내지 은혜 받고 내 이상하게 돼가 뭐라고 그러면 막 하여튼 뭐 싫은 소리도 못 하고 뭐 그냥 주여 저 요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소리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요, 근데 본능이 이끄는 대로 뭐 화나면 소리 지르고 풀리면 풀고 뭐 미운 놈 딱 잘라버리고 안 찾아가고 뭐 사는 게 굉장히 심플했는데 성령님이 저를 통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뭐 복잡해요 이게.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내 키는 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에 의해서 통제받고 계세요? 막 열받으면 막 들이퍼부어버리고 막 바로 후회하고 그거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기도도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손마른 장애인을 고쳐주는 거룩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냥 안식일에 왜 일하느냐고 시비를 걸고 뭐 다 설명해 주는데도 이걸 빌미로 막 예수님 죽이려고 막 음모를 꾸미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밤을 새워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님 그 세상 참 피곤하게 사시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인데 그럼 뭘 밤새도록 그것들 그 저지들 때문에 막 기도하고 그러세요? 그냥 주둥아리를 확 그냥 붙여버리면 되지. 더 이상 입도 못 대도록. 김정은이 뭐 화끈하잖아요. 이 설교 시간이면 좋은 놈 바로 그냥 적절 처분하고. 뭐 예수님이 뭐 김정은보다 뭐 파워가 약한 분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보면은 세상 피곤하게 사시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런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밤이 맞도록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하려 기도하는 게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런 걸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그 본능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라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계세요? 그 어떻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난 진짜 저 사람은 진짜 성령의 사람일까? 못다 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핏대가로 막 너도 소리 지르고 막 분노를 표하고 그 성령의 통제가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용서가 될 때까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지는 동시에 성령님에게 내 감정이 통제되는 그 본능대로 사는 인생이 아닌 성령님의 통제 아래 사는 인생임을 확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가 뭐예요? 성령님의 잔소리 듣는 시간 아닙니까? 말씀 묵상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1년 내내 주일 예배 때마다 암송한 거 이제 암송 카드로 또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거 판매를 할 텐데요, 1년이 52주니까 52주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성경 암송한 걸 이걸 여러분이 다시 암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자녀됨의 긍지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고난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돼요. 고난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긍지가 이 고난을 피하지 않는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거 아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의 두려움이 뭐냐? 하나님 혹시 제 설교가 그저 현재 복 받는 거, 현재 잘 사는 거, 현재 병 고치는 거, 아버지 내 설교의 초점이 현재에만 머물지 않은지. 그건 신앙의 절반도 안 돼, 반쪽도 안 돼요. 진짜 신앙의 진수는요 기다림이에요. 소망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미래가 어떻게 될 걸 불보듯 보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현재에 초점을 둔 신앙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상속자다, 장차 내가 누릴 놀라운 영광이 내게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태도의 변화가 고난도 피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그 18절 말씀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게 이 소망이 있으니 장차 주님과 영광을 누리게 될 신분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니까 현재의 고난,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으니 나도 이거 피하지 않겠다. 저는 개척 초기에 이사야 53장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런 고통을 감수해야 됐냐? 바로 그 이유를 그 다음 4절 5절에서 나오는데요, 세 번역으로 들어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그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가 장차 주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고난도 우리가 겪어야 된다고 한다면 왜 겪어야 된다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내 딜레마가 뭐냐? 주의 종은 주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는 고난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정보부에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해보기를 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재산을 몰수당해보기를 했습니까? 내가 이게 고난받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고난을 내가 받느냐고, 내가 당해야 될 고난.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묵상한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니까요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막 얼굴 시뻘게 가지고 저한테 막 그냥 따지고 삿대질하고 막 멱살 직전까지 가고 막 별의별 일들을 다 겪으니까 제가 53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로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없어 좀 부끄러운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상처받은 성도가 와가지고 저한테 모욕을 주고 막 멱살잡이까지 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처되는 말을 퍼부을 때 아버지 그걸 내가 맞상대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잘 수용하고 잘 용납하고 논리로 다가가지 않고 그걸 포용할 때 아버지 저 집사님이 나한테 들이퍼붓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 집사님의 마음의 상함이 치유가 될 수 있다면 내가 피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안에는 그 힘이 없으니 성령님 내 은혜 주셔서 왜? 난 말을 잘하니까 논리로 잘 따지니까 시시비비로 난 그 사람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 다물고 이사야 53장 5절에서 주님의 이모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과거에 내가 그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으니 하나님 저도 상처받은 어느 집사님에게 들이퍼붓는 그 변명하지 않고 들이받음으로 저분이 치유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기도는 지금도 계속하거든요. 왜 할까요? 내 본능으로는 그 실력이 없어요. 난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요즘 교회 목사들에 대한 비방이 막 들이퍼부어질 때요 저 한때는 억울했습니다. 난 그렇게 부도덕한 짓 안 했습니다. 내 교회 커졌다고 근데 뭘 누립니까? 막 계속 막 댓글도 쓰고요 막 변명도 하고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난 너무 억울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저를 가이드해 주시면서 잔소리하신 게 그거예요. 네 그게 다 맞는 말이지만 종으로 그런 태도가 가장 나쁜 거야 이놈아. 네만 잘났다는 거. 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책망받은 거 모르느냐고. 네 같은 태도가 그게 가장 나쁜 거야 그게. 이제 눈물로 회개하고는 지금은 이제 변명 안 해요. 뭐라고 저한테 그냥 뭐 맞는 얘기든 틀린 얘기든 뭐라고 들이퍼붓고 글 쓰고 해도 그게 저 글 토 안 달아요. 이사야 53장은 묵상할 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걸 뭐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다 이렇게 받지 않고 주님이 먼저 저에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빛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선행하는 빚을 내가 주님께 졌기 때문에 주님 저도 변명하지 않고 이 아픔을 억울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홀이라도 진짜 이런 말이 맞도록 내가 허튼 짓 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전에 막 변명하고 저를 막 그냥 옹호하고 그럴 때는 이상하게 평안이 없었는데요 요새는 오히려 더 평안합니다. 뭐 오해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몰라가지고 칭찬하는 소리를 더 많이 듣는데 뭐 손해볼 거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 무슨 일로 마음이 상하게 계세요? 사람한테 억울하게 상처받은 분이 너무 많으세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일깨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 사람이 나한테 억울하게 들이퍼붓는 걸 내가 잘 수용함으로 하나님 저 사람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상처도 치유되고 내 상처도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마음에서 맴돌더라고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 보니까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그런 자들이 누리는 복이 뭐냐 하니까 그 다음 가사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까지 불러보실 때 자녀됨의 특권이 회복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우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말만 살아있는 성도가 아니라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어떤 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후렴부터 한 번 더 찬양하기 전에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상한 마음이 치유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고난조차도 피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능력. 내 하나님의 자녀지 참. 내가 양자됨에 이 특권을 내가 받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빚진 자지. 이 양자됨의 신분을 확인하는 그것이 내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더라고요. 나를 조롱한 어떤 사람, 모함한 어떤 그 사람, 내가 주님께 선행하는 이 치유되는 빚을 내가 졌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저렇게 못 살게 구는 그 일을 통해 저 사람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도 치유되고 나도 치유된 은혜는 양자됨의 특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후렴부터 한 번 더 찬양할 때 아버지 이 모든 아름다운 은혜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 내 안에 양자된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을 사모합니다. 우리 후렴 한 번 더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고난도 함께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두려울 때가 많았고 불안할 때가 많았고 내 내면의 정서가 안정이 안 되다 보니 상대방에게 화를 낼 때가 많았고 품어주지를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극심한 로마 군병들의 총칼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며 로마 군병의 총칼을 두려워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부흥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실 저희는 두렵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불안합니다. 이 고비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장래에 대한 근심이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담겨져서 내게 아픔을 주는 그 어떤 사람이 불쌍해지고, 내게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이 저렇게 내게 들이퍼부음으로 그 내면이 상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내 본능이 꿈틀꿈틀거리는 이 죄악된 육신의 본능이 주님 앞에 굴복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빼앗긴 주님의 샬롬, 이 평강을 되찾게 해주시고 내가 다시 여유가 있고 마음에 여지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거기서 나오는 줄 믿사오니,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7번입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여러분 그런 순간 기억하십시오. 멋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긍지감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비굴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어깨 펴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